실습선을 빌려서 이용하면 그 실습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네,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그 실습선을 사용하는데 비용은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 그 더 좋은 식사를 위해서 학교에서 조금은 보태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뭐 준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비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기사라는 분야가 또 저희들이 이 해운이라는 분야가 짧은 기간 안에 저희들이 해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해운의 필요성을 미리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립으로 국비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저희들이 성취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 있는 해사고등학교도 그렇지만 해양대학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국비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 정리를 해보면 인천 해사고등학교는 네. 일단 기숙사비 그리고 학비가 다 면제. 다 면제요. 네. 한 푼도 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는데 혜택이 더 있어요. 우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습비가 전혀 들지 않아요. 네.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에요. 네. 거의. 병역 특례까지. 네, 병역 특례. 제일 중요한 병역 해결까지. 네. 내가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해사고로 갈 겁니다. 네. 제가 그 염경환 씨를 정말 제가 사석에서 존경하고 네. 되게 애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막 정말 말씀이라든지 눈빛, 심성이 정말 바다 사나이 그냥 100%인데 고향도 인천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알아요. 이분 성적을 알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성적. 그게 있어.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마지막 아무래도 또 예, 뭐 지원하면 다 가는 게 아니니까 그게 궁금해지네요. 네네. 예,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단지 공부만 잘한다고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최근에 한 5년 이래로 저희들이 그 평균 경쟁률이 약 3대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수준도 굉장히 높지만 네. 저희들이 전형 그 요소 중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적성 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를 40%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심층 면접까지 포함해서 40%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뽑기 때문에 뭐 성적이 지금까지는 한 30% 정도면은 된다라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 상위 30%였는데 가끔 인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오늘 심층 면접을 잘 본 학생 중에는 4, 50% 되는 학생들도 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외에도 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해운 분야의 적성에 맞는 학생들을 골라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저희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신체 검사를 합니다. 선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그 신체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만의 독특한 게 흡연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도 대부분 흡연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 흡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립학교로서 당연히 입학 때부터 사정해서 흡연하는 학생들 골라냈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 기초 체력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예, 선박에서 승선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정해진 좁은 공간 안에 맞아요. 오랜 시간을 배에 함께 몸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적만 중요한 건 아니고 인성이나 적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인성은 1등 하실 것 같은데. 아, 그건 자신 있는데. 네. 성적이. 아, 성적이 문제네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거지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대기업, 유명한 대기업 입사시험 준비하는 거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새 학생을 준비할 때 좀 힘들지 않았어요? 아, 저는 진짜 학교에 붙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이미 있는 동생한테 면접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고급 정보를 빼야겠네요. 네, 그리고 가족한테 이렇게 일일이 검사 맞고 사촌 언니 붙잡고 막 진짜 면접하는 것처럼 막 얘기해보고 그랬었어요. 네. 그 기훈 학생을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학교 해사학교 면접 준비하는 게 힘들었어요? 취업 면접 준비하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학교 면접이 더 그때가 더 떨렸었던 것 같아요. 준비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어요? 일단 면접에 질문들을 저희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한 지원 동기, 장점 및 단점 그런 거 생각해서 써서 외웠거든요. 그거랑 저희가 또 특이하게 영어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면접도 공책에 한 7줄, 8줄 정도 써서 외웠는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잘 돼서 입학을 했으니까. 네. 성은 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영어 면접이 네. 들어올 때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항상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영어 선생님 찾아가서 질문할 거라든지 예상되는 답안 같은 거 써보기도 하고 외워가지고 가서 면접을 봤죠. 잘했네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배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탄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이게 해사고 가는 걸 꼭 막 반길 수만 없을 것 같은데 기훈 학생 부모님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고요? 네, 처음에 제가 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는 진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배가 밀폐돼 있고 또 육지에서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사고의 위험도 많이 나고 사고가 났을 때 저희는 청소년이니까 돌봐주실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가고 싶어서 막 학교 찾아보면 장점 혜택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런 걸로 계속 설득을 시켰더니 부모님이 이제 제 선택을 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막 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 그렇죠. 아, 참, 네, 운율이도 이렇게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 부럽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학교를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게 쉽게 쉽게 풀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세이양 여학생인데, 어떻습니까? 이, 나름 해사고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 같은 게 있다면? 확실히 어려운 거는 일반 과목이랑 합쳐서 전문과도 같이 공부하잖아요. 네. 공부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총 15과목, 14과목씩 봤는데 네. 4회 동안 하루에 4과목씩이나 보니까 그게 엄청 부담스러웠던 게 가장 힘들었었어요. 네, 그렇죠. 많은 걸 또 공부해야 하고 또 많은 걸 익혀야 안전하게 또 이 배에 올라서서 항해를 할 수 있잖아요. 기운 분은요? 네, 저는 영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운 영어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토익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네. 처음 쳐봤을 때 점수가 신발 사이즈보다 안 나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성적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높여나갈 계획이에요. 네. 저 성은 군은? 저희는 기관과다 보니까 처음 보는 기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데처럼 그 책에 있는 그림 같은 것만 보지 않고 학교에 기계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직접 보고 뜯고 만지다 보니까 서서히 익숙해져가지고 아무래도 그때는 처음 보는 기계들이나 용어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전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대학교 하는 이유가 취업 후에 고졸자가 받는 차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없나요? 네, 저희들이 보통 제가 아까 자격증 얘기할 때 대학 졸업자가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를 가지고 승선을 하게 되면 배에서는 같은 직무를 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전부 다 3등 항해사, 3등 기관사로 같이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같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연봉 또한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진급을 하거나 또는 승진을 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높일 때는 반드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과 승선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같은 나이의 해기사라면 대졸 출신자들보다 좀 더 경력도 더 많고 또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자격증도 또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는 사실은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꼭 자기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면 해운 경영학이나 또는 회사 법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겠으면 대학을 갈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명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선장이나 기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계속 성장해 간다면 10년 뒤에는 저희들이 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다 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승선 경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몇 개를 더 풀고 몇 문제를 더 맞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밀물과 썰물이 있고 기후가 있고 고저차 여러 가지 풍향을 맞춰서 운행하는 그 어떤 경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단하시네요. 네, 인천사입니다. 예. 자, 그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해운 산업이 조금은 많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삼면이 바다고 또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인원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
이런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인천 해서고를 왔으면 좋겠다. 우리 선배로서 세희 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진짜로 항해사 기관사가 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성원 군은 어떤 후배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 배를 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 육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독립돼 있고 외롭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의지가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항해사나 기관사가 하고 싶은 꿈이 확고한 애들만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운 거는요? 네, 저는 일단 앞에 선배님들이 너무 길을 잘 열어놔서 저희도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더 길을 많이 열어놓을 테니까 더 항해사나 기관사 꾸민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좋은 곳에 많이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여학생들 지원할 때 저는 딱 보고 멋있어서 지원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정말 보지 말고 진짜 힘들거든요. 학교 생활이 훈련 받고 힘드니까 정말 그 로망 때문에 오지 말고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 멋진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정말 저희 프로그램과 같은 미래를 여는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멋진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세 학생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 해사고 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세희 양. 저는 제가 제일 자부심이 느끼는 게 일반 과목이 아니라 전문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자부심을 느껴요. 물론 공부하다가 지루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해서 짜증날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전문적인 기술 공부를 하니까 아 내가 정말 미래에 필요한 걸 배우는구나 해서 그때 가장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네. 기운 건?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면 어르신들이나 막 많이 물어보셔요. 어디 학교 다니냐고. 근데 저는 맨날 자랑스럽게 대답하거든요. 네. 저는 인천 해사고 학생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대답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위에서 기특하다, 장하다, 좋은 선택했다 막 그런 말씀이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옷을 입고 집에 가다 보니까 시선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학교를 홍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네.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합니다. 아니, 옷도 멋있지만 기운이 또 잘생겨서 쳐다보는 것도 있어요. 네, 아주 꽃미남입니다. 자, 성은 거는요? 그냥 이런 방송이나 매체에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소개하고 있는 이 자리부터가 그냥 가장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 웬만한 학교 못 나오거든요. 네. 아, 멋집니다. 네. 자, 이렇게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더불어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는 인천 해사고등학교 학생들과 또 학교 모습, 선생님을 뵈면서 저는 참 방송 내내 뿌듯하고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 오늘 인천 해사고등학교 학생분들 또 선생님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멀리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바다를 또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다는 설레임이 있었기에 인천 해사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현재 6년 동안 승선하여 1등 항해사가 되었고요. 또 연봉 8천만 원 정도로 주위에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배를 타는 직업이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세상사 양면이 있듯이 양면에서 조화를 이루며 책임감과 협동심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말은 어느 분이 썼냐면 인천 해사고를 졸업한 선배가 후배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멋진 선후배가 가득한 인천 해사고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EBS 연중기생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약속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